그 네네 신청곡 있으세요? 나는 행복한 사람. 이문세 씨의 노래. 클라비스에서는 처음 불러보네요. 오랜만에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 우리 문세 오빠의 노래 중에 몇 개 없는 좀 경쾌한 곡이잖아요. 슬픈 노래 많으신데 그리고 잠깐 홍보 말씀 드릴게요.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그 그랜디 피아노를 옛날에 제가 여기 인수할 때 권리금이 조금 모자라서 피아노까지 인수를 못했었다가 지금은 좀 자금이 여유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조금 몸이 5월 말까지 조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라 라이브를 조금 공석이 될 것 같아서 피아노 연주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놨어요. 그래서 내일 9시 10시 공연 있고 또 모레 일요일날 9시 10시 공연 있어요. 여러분 주말에 오셔서 재즈 연주가들의 또 피아노 연주 들으시면서 와인 드시면 더 좋겠죠. 내일 모레 또 그리고 앞으로는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연주자분들 모실 생각이고 제가 이제 요일을 정해서 목요일이 될지 일요일이 될지 아직 안 정해갖고 이번 주에는 일요일도 한 번 더 모셨는데 내일 오시는 분과 일요일날 오시는 분이 다른 분이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좀 연주곡들도 많이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토요일은 고정적으로 9시, 10시, 8시, 9시, 내일 8시, 9시, 일요일은 9시, 10시. 토요일은 아마 하여튼 제가 그 지금 처음 모셔보는 분들이랑 시간 조율해서 9시는 고정이고 8시, 9시나 9시, 10시 이렇게 두 타임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여러분께 연주자분을 모셔볼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에 범계 클라비스 치시면 또 그 시간 일정 또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8일날 또 입원해서 한 5일 있다 나오고 또 한 월말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너무 또 라이브가 없으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이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놨어요. 여러분 주변에 연주자분들 많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신청하시고 이문세 씨의 노래 나는 행복한 사람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. 네, 저도 여기 클라비스에서는 처음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. 행복하게 불러보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